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를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좀 우리 교인들에게는 좀 소화가 가능하지만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좀 자세히 써놨어요. 그리고 우리 AMI 우리 가족들도 평소에 공부했지만 더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큰 도우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우리 모두와 영상으로 또 우리의 메시지에 접한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지금 오늘날은 소위 종말 시대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만이 아니고 비기독교인들도 이 시대를 종말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세상이 시끄럽고 살기 힘들다 하는 그러한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은 과거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더 아주 살기 편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아주 좋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지금요, 문명의 이기를 아주 최대한으로 가지고 있는 시대, 과학이 발달됐고, IT 시대, 4차 산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아주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크리스천들이나 또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정말 지대다, 정말 살기 힘듭니다라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인간들이 아주 부패해져서 악이 성하고 거짓이 성하고 또 동성애, 레스비안, 성전환 이런 것들이 다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도덕이나 윤리가 지금 땅에 떨어져서 파괴가 되어 있고 양심이 이제는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짓이 떳떳하게 정당하게 행사를 하는 이 시대, 우리 놀랍게도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사회의 등불이라고 하는 언론이 완전히 이 어두움과 같이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복음도 완전히 지금 변질돼 가지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유튜브가 있어 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온갖 메시지들이 세상 메시지들만이 아니고 기독교 메시지들도 온갖 잡다한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아주 살기 편한 이 시대에 역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불편한 시끄러운 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제는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보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 이 크리스천들의 반응은 어떤가 한번 잠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조리한 시대에, 악이 성하는 소위 산고가 심한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느냐?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 분야에서 반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 기독교 그룹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이 악한 세대에 이 악을 우리가 무찌르자, 이 악과 싸우자, 그래서 이 악을 소멸시켜야 된다라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 2000년 교회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지만 악은 점점 더 심해져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이런 그룹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성서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룹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왜 손을 놓으셨나? 왜 반응이 없으신가? 우리가 이렇게 악을 없애자고 외치는데도. 라는 이런 그룹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이.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냐면요. 그 반대로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돈시키자. 또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평강을 찾자. 이래가지고 온갖 설교들도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고 온갖 세미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나 세미나는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듣거나 말씀을 들어서 방법론에는 우리가 익숙해졌는데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부에 와서 잠깐 닿다가 참 재미있다 또는 유익하다 그랬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기독교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요. 지금 이런 모든 것을 보니까 오늘날이 말세다.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와 있다. 준비하자. 이런 또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세미나와 이런 설교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들 하지만 그런 메시지들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지만 오신다라는 현상은 이야기해 주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방법론을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방법론 제시하는 분들은 또 많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봤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평강을 찾자 이런 분들은 시각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세상을 보는 이 세상 이것을 그냥 보는 제가 볼 때는 무슨 시각이라고 그러냐면 두더지 시각이에요. 그냥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다면 참새 시각이에요. 참새가 보는 눈은 그저 요 동네만 보는 거예요. 네. 이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종말이 가까워왔다. 우리가 예수님 곧 오신다 하는 것도
이 참새 시각 정도로만 보지 큰 독수리 시각으로는 보지를 못하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아주 답답해하는 거예요. 모든 인포메이션은 다 알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so what? 예.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열심히 유튜브나 어디에 들어가서 정보를 받고 메시지 듣고 있지만 그게 그건 거예요.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은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독수리 시각을. 오늘 제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총체적 위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기를, 이 총체적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위기를. 그 다음에 이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제가 상고를 하려고 그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을 다루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함 던지는 거예요. 이 방법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무엇을? 예. 무엇을 찾아야 되냐 하면요. 무엇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는 성경 속에서 이 삼위 하나님, 이 우리가 섬기는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분이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드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리즈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총체적 위기를 허락하셨나? 또는 디자인하셨나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이분이 그냥 막연히 손을 띄고 계신 게 아니고 이분의 디자인 속에서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디자인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디자인하셨는데 또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런 산고들이 있을 것을 디자인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설교에서 디자인하신 것을 미리 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디자인한 것이 이거다라고. 내가 재림 전에는 이런 이런 일들이 디자인 된 것들이 일어날 거다. 예.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오늘은 우리가요. 창조자 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예수님이 이 디자인하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디자인하신 목적이 무언가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내가 대처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사탄의 자녀들도 같이 살고 이 세상에 이것도 우리가 왜 그런 줄을 알아내야 돼. 그리고 왜 이 세상이 사탄의 자녀가 훨씬 더 많은가? 그리고
왜 이 사탄의 자녀들이 더 득세하고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더 유명세를 타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고생시키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소수고 나약하게 보이고 힘이 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 지금 산고를 대처하는 지혜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뭔가, 두 가지의 자녀들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뭔가,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면은 우리가 지금 이 산고를 우리가 아주 멋있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제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산고를 대처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대처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시대를 보는 시대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총체적 위기 속에서 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나 저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삶의 방향을 깨닫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산고 속에서 우리는, 이 깨달은 사람은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고, 하루하루가 기쁨을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서 사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모돼요. 행복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 괴롭다 그러죠? 심지어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괴롭다 괴롭다 하는데, 이 시각을 가진 사람은 크리스천이지만 행복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아는 사람은,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행복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 지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사건을 깨달으면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이 십자가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바울이 이 십자가 사건을 처음에는 제대로 모르셨어요.
자, 그러면 이 도표를 보면요. 요 바울이, 여기 보세요. 바울이 주후 5년에 바울이 태어났어요. 우리 요거 다 기억하시지 알지요? 그렇지만 알면 또 반복해야 돼요. 바울이 언제 개종했어요? 35년에 개종했어요. 그 나이 30세 때, 30대. 그리고는 10년 동안 개종한 후에 훈련을 받고는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된 것이 40세가 되는 때 안디옥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주후 49년에 이분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첫 편지예요.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는 이분이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소화했냐면은 소위 원시 복음적으로 소화했어요. 원시 복음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 알지만 여기 또 보세요. 원시 복음은 여기 좀 보세요. 이제 아담이 창조가 됐는데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시간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시간 세계로 아담이 타락해 가지고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얘기.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그럼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원시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 알죠? 우리는 알지만 화면을 통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따로 또 공부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그랬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올 거다. 그래서 너의 후손과 십자가에서 싸움해가지고 내가 승리할 거다라는 십자가 복음을 요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프로토 에반겔리온 그러는 거예요. 이 프로토란 말은 첫, first란 소리예요. first. 에반겔리온이란 말은 gospel, 복음이란 소리. 그래서 첫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좀 고상한 말로 하면 프로토 에반겔리온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은 뭐예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죄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메시지가 프로토 에반겔리온이에요. 약간 거의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은 이 프로토 에반겔리온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알아도 구원은 100% 보증된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예.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 놓고 우리가 바울로 안 가봐요. 바울이 개종했을 때도 요 프로토 에반겔리온의 피에 바울이 프로토 에반겔리온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그분에게 이 정도만 가르쳐 줬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프로토 에반겔리온만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타락 때문에 오시게 됐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51년에 썼는데 똑같이 프로토 에반겔리온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실 때, 고린도 전서 후서에, 여기 주후 55년에,
주후 55년은 이분이 개종해가지고 몇 년 후예요? 개종해서 20년 후죠. 그렇죠? 개종을 해서 20년 후예요. 개종해서 20년 동안은 프로토 에반겔리온만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고린도 전서를 집필하면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새로운 또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아, 내가 너한테 새로운 신비를 줄게. 그런 게 미스터리. 신비를 줄 텐데 미스터리라고 그랬어요. 뭐냐?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오는 이 십자가 지는 사건은 이것은 창세 전에 이미 디자인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창세 전에 디자인된 것이다 하면서 고린도 전서 2장 7절에서, 여기 지금 보면 고린도 전서 2장 7절에 요 고린도 전서 2장 7절을 보면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톤 아이오논 그랬어요. 아이오논이란 헬라 말이 뭐냐면, 요거는 영원이란 영원. 요 원어는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라는 건 전이란 소리죠. 또는 영원 앞에 그런 소리. 그래서요, 영원 전에 십자가 사건이 디자인됐다 그러는 거예요. 영원 전에. 예. 그러니까 영원 전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데, 그것을 성경 번역가들은 뭐라고 쓰냐, 만세 전이라고 그랬어요. 만세 전. 또 어떤 성경은 세상 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만세 전이 훨씬 원어와 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 전이 저기 있잖아요. 여기가 창세. 여기가 지금 창세.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요 창세기 1장 1절 전 이야기. 그러니까 만물을 만들기 전 이야기를 뭐라고 그래요? 창세 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말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요 창세 때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늘들과 땅을 만들고, 땅은 지구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이나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요때 천사도 창조한 것이 나타나요. 요 창세 때 순서적으로 하늘들과 땅, 그 다음에 천사도 만든 것이 요때. 창세 전이라는 건 뭐냐면 훨씬 이 영원 세계 전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을 뭐냐, 프로톤 아이오논 그랬어요. 프로토 아이오논에 십자가 사건이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누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인은 아담 타락 때문에, 여기 창세 이렇게 쭉 나오다가 아담 타락이에요. 여기 창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 창조했죠. 그 다음에 천사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 창조가 있고 그러다가 아담이 타락한 거거든요. 시간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담이. 바울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뭐예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단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원시복음적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나만 이해해서는 소용없어요. 이것은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적으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드립니까? 다 적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못 돼요. 듣기만 하더라도요. 네. 자, 그러다가 이때부터 하다가 이제 이분이 이때부터 고린도 전서를 전후서를 쓰시고 그 후부터 로마서를 57년에 썼어요. 그리고는 옥중서신 다 쓰시고 조금 그 후에 모든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요 창세 전에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그 후부터 나와요. 이때부터 고린도 전후서 이때부터 그 바울의 신학이 획기적으로 지금 변화되는 이때부터. 예. 그런데요, 이분이 딱 보면은 로마서에도 보면은 그래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이 원시 복음에는 몸에 익숙하지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창세전 신비 이야기하면은 이분들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의 편지를 그 후에 보면은 원시 복음을 항상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창세 전 십자가 복음을 또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두 복음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편지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어도 소화를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못해도 괜찮아요. 예. 그냥 평소에 알고 있는 원시 복음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런데 왜 이 창세 전 십자가 사건 복음을 알아야 되는지를 오늘은 제가 설명 안 하지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산고들, 이 부조리들, 이 모든 악한 것들, 이 세상을 내가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고 지식을 가지게 되고 명철을 가지게 되고 지혜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뚜렷해져요. 이 창세 전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 신비를 깨닫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은 제가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서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쪽 도표를 쫙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실 때, 이제 여러분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로마서 지금 여기 지금 로마서 이건 16장이거든요. 바울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16장까지 쓰실 때 16장은 누구에게 쓴 장이에요? 16장은 바울이 파송한 30여 명의 자기 제자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이야기가 16장이에요. 그분들이 어디서 훈련받았죠? 두라노서원에서 훈련받았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두라노서원 출신 그 제자들을 로마로 보내가지고 선교사로 이분들이 여러 곳에서 가정교회를 운영하는 사역자들이었어요. 이분들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그 이야기가 16장 이야기예요. 로마서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면서 요 사람들 상대로,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남은 자들이에요. 특별한 분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이분들은 독수리 시각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졌던 독수리 시각은 그 당시에 어디까지 봤어요?
남부 유럽까지 복음화를 하는 그 시각을 가졌던 분들이, 이분들이, 예. 자, 이분들에게 요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장 25절에서 26절. 요 특별한 독수리 시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그러는 게, 얘들아, 예수님의 내가 깨달았는데, 바울이 그러는 게,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2년 전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깨달았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담 타락 때문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래, 거기서 이 번역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굉장히 혼돈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로노이스, 아이오니오이스. 아이오니오스란 말은 영원이란 뜻, 영원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크로노스란 말 알죠? 시간, 때라는 소리. 다시 말하면요, 영원 때부터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영원 때부터라는 거는 창세 훨씬 이전부터라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요, 요거 한국의 코리안 킹 제임스는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굉장히 이런 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번역이 혼돈스럽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이 맞아요? 이 원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러면 언제로 지금 생각되게 돼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도표 감각이 없는 사람, 크리스찬 중에 대부분이에요. 우리 아미 식구들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번역이 까릿까릿한 번역이에요. 내가 그 이상 무슨 말로 까릿까릿 잘못됐다고 내가 말하긴 그렇고, 그 다음에 근데 한글 개역판 성경,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 번역이 제대로 돼 있어요. 한국 개역판 성경이, 우리 개역판. 그러니까 킹 제임스가 다 이게 다 성경 아니에요. 거기에도 보면 내가 보니까요 번역이 잘못된 게 꽤 있어요. 원어하고 킹 제임스 영어도 보면 잘못 그 영어로 만들어 놓은 게 발견돼요. 우리 한국 성경이 제대로 돼 있어요. 한국 성경이 영세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성경이 영세전부터라고 번역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감이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지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성경이 제대로 영세전부터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영세전부터. 그래서 NIV는 이것을 어떻게 또 번역해놨냐면 Long Ages Fast 그랬어요. 여기 이제 우리는 영어가 좀 감각이 안 오니까 NIV는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Long Ages. 네. 그 다음에 이 킹 제임스는, 영어 킹 제임스는 since the world began, 이게 지금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since the world began,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동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창세 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희미해요. 예. 네. 그런 걸 또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번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번역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을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창세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또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똑같이 말해요. 어떻게 써놨냐면 똑같이요. 뭐냐면 Before the foundation of this world, King James, 이건 제대로 번역해놨어요. 뭐예요? Before the foundation of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창세의 이전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NIV는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 말이 더 비슷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 이전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 십자가 사건이 베드로는 1장 20절에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십자가 사건이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 창세 전이라는 소리. 예수님이 창세 전을 이렇게 표현해.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이 성만찬 끝내시고는 이제 17장에 이제 제자들 보는 데서 손을 올리시고 머리를 하늘에 올리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들 가르칠 때도 내 식으로 그거 다 설명해 주면서 말해야 돼요. 그냥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배경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그런 게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지금 33세에 잡수신 인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말이에요. 33세 된 나사렛 출신, 목수 출신 예수가 자기네가 믿는 아버지 그분하고 대화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와 나와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이니까 언제예요? 이때요? 창세 때예요? 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나와 같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17장 5절이에요. 아까 지금 봤지만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똑같죠? 만세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언제부터 있었다? 이 창세 전에 십자가 사건이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들 잊지 마세요. 이 도표하고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은 이것도 맞지만 그 깔려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은 십자가 사건이 저때 이미 다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소화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너 이 사건을 글로 기록하라 할 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것을 신비라는 단어를 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이것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성서에서는 제가 볼 때 일곱 가지로 표현했어요. 성령님이 이 성서를 기록하는 대부분이 보면 바울이에요. 요한에게도 있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신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너희 인간들 이거 소화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바울이 그 메시지를 받아서 적은 거예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또 똑같이 고린도전서 2장 7절 같은 절에 바울이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상 전에 세상 전이면 어디예요? 요거예요. 요 이쪽에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라는 거예요. 왜 감춰놨어요? 우리 인간이 이것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지금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창세 전에 십자가를 디자인하시고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26절에 써놨어요. 그렇게 하시고는 이것을 감춰두셨다 그랬어요. 감춰두셨다. 예. 감춰두셨는데 언제까지 감춰두셨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 감춰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후 55년까지. 그래서 주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감춰두었다는 단어가 나와요. 숨겨놨다는 거예요. It's been hidden 거예요. 감춰놨다는 거예요. 뚜껑 닫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도 감춰둔 것을 뚜껑을 열어서 계시를 해줬다고 해요. 계시 받았다고 그랬어요. 감춰뒀던 것이 뚜껑을 열고는 리빌이라고 계시가 돼요. 우리가 계시록도 요한계시록에도 레볼루션 그러잖아요. 리빌이란 건 닫아놨던 것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소리예요. 네. 왜 감춰두셨을까요? 기가 막힌 이때부터 감춰둬가지고요. 계속 감춰뒀다가 주후 55년에 이것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아담도 몰랐던 거예요. 아담이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예. 그 후에 나오는 그 유명 인사들도 다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바울에게 이 신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감춰둔 것, 감춰둔 걸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은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감추어진 지혜.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의 신비라 그랬어요. 복음의 신비, The mystery of the gospel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바울이 그냥 신비다 그래서 미스터리다 미스터리 예, 신비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의 뜻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 단어들 보면 이 표현들 속에 다 우리에게 주는 인포메이션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의 신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에베소서는 언제 썼어요? 여기 지금 요때 썼죠? 옥중서신, 요때. 그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후에 다 쓴 거예요. 또는 요한 계시록에 주후 95년에 썼죠, 요한이.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봤냐면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지만 로마서 16장 25절은 창세 전 감추었다가 이제 계시된 신비라는 거예요. 창세 전 감추었다가 이제 계시된 신비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실 때 보면은 지금 로마서 제일 마지막 편에 16장에 가서 이 감추어진 신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요 남은 자들, 헌신된 선교사들, 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로 표현하면 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이 창세전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은 알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나머지 로마 교인들에게는 이것을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5장을 딱 보시면은 5장 15절에서 21절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셀 모임 할 때 보세요. 영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성경 펴놓고 보세요. 거기에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원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원시복음도 들어있고 창세전 신비복음도 들어있어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 대부분의 로마 교인들에게는 원시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5장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게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됐단다 그러는 거예요. 5장 19절에. 그래서 이분이 범죄해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5장 15절에. 그런데 심판도 받게 되고 나중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단다. 5장 18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를 강조해요. 그리고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사로 한 사람인 예수님이 나타나셨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의 선물을 들고 왔단다 그러는 거예요. 5장 15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선물 받았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들고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5장 19절에. 그리고는 의인만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단다 그러는 거예요. 5장 17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복음이에요? 원시복음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원시복음은 뭐예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줬다는 이야기가 원시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만 알아도 돼요. 예. 이 창세전 이 신비, 지금 일곱 가지 표현,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30명 파견됐던 남은 자 선교사 그룹들은 창세전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창세전 복음을 알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독수리 시각자가 돼요. 이 독수리 시각자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다 도표 우리 항상 그리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인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이 독수리 시각자는 독수리 시각으로 창세전 이 세상과 이 창세전에서부터 이 창세 타락 전까지 이 세상과 그 다음에 타락한 후에 이 7천년 시간 세계 이 세상을 쫙 보는 게 독수리 시각자는. 이 독수리 시각자는 무슨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입체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각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적으세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깊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높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긴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줌 렌즈 가지고 보는 사람이에요. 줌 렌즈 가지고. 예? 고정 렌즈가 아니에요. 줌 렌즈 가지고 항상 보는 거예요. 이 엄청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창세전 이 십자가 사건을 소화하는 사람은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저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보는데 이 줌 렌즈를 가지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시 복음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이 줌 렌즈를 가진 독수리 시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고작 해야 참새 시각이에요. 이 동네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는 이 땅만 잠깐 보는 거예요. 그것도 다 보질 못해요. 그죠? 고작 해야 한반도만 봐, 한반도.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되고, 이 정도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대부분은 그것도 못 보죠. 뭘 봐야 되고? 두더지 시각에 땅만 보는 거예요. 자기 앞에 보이는 이것만 보고 그냥 이것만 보고 다니는 동물들처럼 돼지도 주둥아리를 항상 땅에다 대고 다니고 새들도 땅에다 대고 다니고 강아지들도 땅에다 대고 다니고 전부 이 땅에다 대고 다니죠. 이런 두더지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이 분량이 다른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도 보면은 바울이 처음 이 8장은 어떤 시각을 보여줬냐? 이 소위 원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 사이즈가 있어요. 분량이 달라요.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합을 해주는 거예요. 이 원시복음도. 이 은사의 분량이 다르죠. 은혜의 분량이 다르죠. 믿음의 분량이 다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릇의 모양도 다르죠. 그릇의 사이즈도 다르죠. 그릇의 크기도 다르죠.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다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사이즈만큼 분량만큼 원시복음을 소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분량이 크고 완전히 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원시복음을 떠나서 창세전 십자가 복음을 소화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만 독수리 시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독수리 시각을. 이제는 이것을 감춰놓으셨다가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창세전에 감추었다가 바울에게 계시된 이 신비를 알아야 되나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창세전에 감추었다가 바울에게 계시된 신비란 무엇인가? 이것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소화한 사람은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를 소화한 사람은 저 세상, 이 세상을 독수리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산고들 이것을 소화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산고들이 지나가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누군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내 삶의 방향이 무언가 이런 것들 내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내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고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우리를 점령해버려요. 이런 행복자가 되시라고 오늘 설교 제가 이제 이렇게 마치면서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주부터 이 행복자 되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계속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AMI 식구들은 말할 것 없고 이 영상으로 주님이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감화 감동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원시 복음적 시각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창세전 십자가 복음을 보는 독수리 시각자들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베푸심과 은혜 베푸심과 감동 베푸심이 2000년 전에 바울에게 주셨던 그 계시된 그 신비 창세전에 감추었다가 계시된 그 신비가 우리에게도 넉넉히 넉넉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